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더툴랩에서 브러쉬랑 퍼프 세트를 구매해 봤거든요. 그래서 바닐라 코 쿠션을 한번 그두 가지 세트 조합으로 한번 발라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요렇게 구매한 건 요렇게고요. 이게 퍼프, 그리고 브러쉬, 그리고 이거는 퍼프랑 브러쉬 보관용 케이스. 이거는 사은품으로 왔습니다. 엄청 조그마해요. 제 손바닥도 안 되는 크기가. 아, 이게 케이스가 여기 전체 다 씌워져 있어요. 여기만 씌워져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귀여운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게 얼굴에 대면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되게 미니미해요. 여기 손잡이 부분이 좀 짧은 느낌? 근데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퍼프. 퍼프는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들어 있습니다. 약간 정원이라기보다는 타원에 가까워요. 그리고 제가 이거 구매한 게 퍼프가 세 가지 종류더라고요. 두께에 따라서. 네, 제가 구매한 거는 레귤러입니다. 진짜 루비셀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엄청 탱탱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광고에서 요렇게 잡아당기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되게, 탄탄해요. 아주아주 아주 부드럽고, 밀착력 좋을 것 같은데, 막 되게 힘없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뒤집어서도 양면 쓸수 있다. 뒤집으면 로고가 없어져 있죠? 제가 이거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쿠션을 요 퍼프로 발라보려고 하는데, 바닐라코 퍼프는 워낙 진짜 딱 바르자마자, 올리자마자 보송하다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브러쉬 먼저 써서 발라볼게요. 근데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니까 이렇게 묻었어요. 코랑 인중 있는 데까지 충분히 잘 펴발려지고 있거든요. 뭉치진 않고. 한번 더. 이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썼는데도 이모 촘촘한 데 사이로 얘가 파운데이션을 되게 흡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세게 너무 누르면 또 뭉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적당히 힘을 주면서 쓰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오. 이거 쿠션 바르기에도 이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코 모공도 따로 모공 브러쉬를 쓰면서 퍼프랑 같이 쓰고 있었어가지고, 이거는 한 번에 원킬 될것 같은. 여기는 양해해 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코 모공 다 가려졌어요. 여기 지금 바른 쪽이고, 여기 안 바른 쪽인데, 되게 코 모공을 잘 메꿔주고 있고, 볼은 제가 아무래도 조금 모공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메꿔주는 것 같아요. 펴발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요거 쓰고
원래는 이 퍼프로 두들겨 주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자국도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로 펴발라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브러쉬도.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퍼프로 한번 발라볼게요. 양 조절을 살짝 해서. 일단 바닐라 코 퍼프랑은 조금 다른 거는 아주 막 너무 보송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진짜 많이 없어요. 오, 신기하다. 조금 촉촉하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고, 여기에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미스트를 뿌리거나 아니면 물에 아주아주 적셔서 꽉짠 다음에 쓰면 촉촉하게 쓸수 있다고 설명에 나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처음이니까 그냥 써보고 싶어가지고 써보고 있고. 보시면 여기는 브러쉬로 바른 거, 모공 브러쉬. 여기는 지금 퍼프로 바른 건데 확실히 조금 모공 커버는 여기 좀 도드라지죠. 여기는 많이 그렇진 않고 확실히 모공 브러쉬가 모공을 커버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퍼프가 이코 옆부분을 쓸어주거나 이렇게 누를 때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밀착이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일반 퍼프들보다 더 부드럽다고 하니까. 제 모공 말고 요거는 제코 옆부분을, 빨간 부분을 여기를 커버를 해주는지를 볼게요. 여기 부분, 윗부분에는 조금 묻어 있으니까 누르면 뭉칠 것 같아서 요렇게 뒤집어서 눌러볼게요. 여기 코 옆부분 빨간 거 보통 퍼프로는, 보통 이런 퍼프로는 잘안 메꿔지거든요. 항상 모공 브러쉬를 써서 여기 구석을 채워주는데 이거는 진짜 잘 채워져요. 빨간 부분 없죠. 그렇지만 모공 브러쉬만큼 모공을 메꿔주지는 못한다. 저만큼 모공이 심하신 분들이 아니면 충분히 요걸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타원형인데 동그라미 정원 모양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확실히 모공 브러쉬가 모공을 진짜 잘 채워준다. 훨씬. 보시면 여기가 모공 브러쉬로 채운 쪽이고, 여기는 퍼프로만 두드린 쪽이거든요. 여기를 브러쉬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것보다 오히려 이걸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그냥 일반 퍼프보다 이 퍼프가, 더툴레 퍼프가 훨씬 요런데 구석까지 채워주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세트로 구매를 한 건데,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퍼프보다는 브러쉬. 왜냐면 얘가 생각보다 결도 많이 안 남고
굳이 이걸로 다시 한번 두드려줘야 되는 만큼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되게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크기가 작은 게, 너무 작아서 불편한데? 보다는 오히려 작아서 좋아. 뭔가, 휴대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케이스가 전체를 덮는 케이스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물론 여기 윗부분을 조금 잘 관리를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만, 저는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사실 퍼프를 더 많이 기대했는데, 브러쉬가 진짜 더 저한테는 괜찮고, 파운데이션들, 쿠션 말고 다른 파운데이션들도 저는 이걸로 많이 바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잘 쓰던 필리밀리 브러쉬랑 물먹인 스펀지 두 개를 쓸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만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전부 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작으면 불편한데 이거는 작아도 충분히 펴 바르기에 되게 괜찮고 그리고 작으니까 휴대도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프랑 브러쉬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제품을 찾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